키우지 않으면서 새쉽게 초간단 호박볶음을 하겠습니다. 반으로 짝해서 숟갈로 호박수육을 파내세요. 숟갈로 이렇게 파내면 돼요. 숟갈로 파내니까 이렇게 똑 떨어지죠. 쉬워요.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. 굵은 소금 1000ml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요. 이렇게 숨을 죽이는 거죠. 뿌리셔도 되고, 아니면 이게 없다 그러면 맛소금 뿌리셔도 됩니다. 한 개 듬성듬성 썰어주시면 돼요. 호박은 한 번씩 이렇게 뒤적뒤적 끓여 주셔야 돼요. 간이 고루고루 배기게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소금기 살짝 빼내시면 돼요. 이렇게 양파 볶으면 돼요. 맛소금 조금 넣고 볶으시면 돼요. 이렇게 호박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볶아주세요. 우선 소주잔 두 잔 정도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양념만 넣으면 돼요. 쇠고기 다시다 깨 마늘 갈아 넣는 거 미연 쬐끔 요래 가지고 약한 불로 한 10분? 집집마다 좀 다르니까 10분에서 한 15분 살짝 한 번씩 저어주면서 살짝 숨만 죽이면 돼요. 뚜껑 덮어서 살짝 숨죽이시에 한 불에 했더니 호박이 보세요. 다 익었죠? 그리고 호박 하나도 안 물렀어요. 그대로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자, 참기름하고 고추만 넣으면 돼요. 집에 고추가 있어서 넣는데 굳이 고추 안 넣으셔도 돼요. 참기름도 꼭 안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무르지 않는 호박 나물이 되었어요. 이제 불고기에 그냥 뚜껑 꼭 덮어 놓으세요.